땅에 관련한 질문들이에요. 네네. 땅을 가지고는 있는데 네. 이 땅을 좀 팔아야 될지 나서는 돈 오를 것 같고 또 팔기엔 또 아깝고 네. 팔지 안 팔지 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네. 그럴 때 좀 땅을 팔지 안 팔지 네네.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물어봐야죠, 많이신들한테. 물어보고. 네네. 선생님 땅 관련해 가지고 좀 네. 손님 오셨던 거 이거 하나 좀 말씀 부탁드려요.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네. 땅은 팔게 해달라는 분들이 많죠. 네. 누구 때문에 땅을 샀는데 땅이 안 팔려서 이상한 땅 사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 안 팔리는 땍을 좀 팔게 해달라고.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줘야 될까요? 땅의 가격 따라 좀 다르죠. 그러면 네 땅이 몇 억대라면 굿이고요. 네. 작은 땅이면 가서 치성을 드리든가 아니면 거기 땅에 가서 그 땅의 터신한테 좀 빌거나 점서로 봤을 때 조금 있으면 팔릴 것 같다라고 네. 하면 조금 기다려 보세요라고 네. 말씀드리거나 그러면은 이 터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릴 건데 네. 이 사업을 할 때 네. 어떤 사업을 하냐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냐도 되게 중요했지만 네. 어디서 하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좋은 터가 있고 좀 나쁜 터가 있는데 네. 좀 좋은 터에 나타난 좀 특징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흐르지 않는 터라고 저희는 말하거든요. 흐르지 않는 터. 왜 보통 코너에 있으면 장사 잘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왜 뭐 삼거리 코너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코너도 보시면 흐르는 코너가 있어요.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뭐 배스키 땡땡땡땡 보면은 대부분 코너에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코너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요.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있는 코너가 있어요. 그런 흐르는 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길이 안 가는 약간 그런 터라고 해야 되나?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건 아는데 안 들어가게 되는 터. 그리고 약간 산 비탈길에 있는 터 있잖아요. 그런 터도 조금 안 좋아요. 우리가 일명 이것도 흐르는 터라고 하거든요. 복이 흘러내려간다는 건. 흘러내려간다. 네. 그런 뜻이구나. 네. 흘러가는 터는 일반인들은 아시는 방법은 없겠네요. 촉이 좋으신 분들,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근데 웬만해서 반무당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터를 어느 정도 보고 와요. 보고 온 다음에 주소를 저한테 보여줘요. 네. 그러면은 저가 좀 찝어요. 찝어서 이 터는 흐르는 터고 이 터는 괜찮고 이렇게 괜찮다고 네. 보여줘요. 그리고 나면 사진을 보여줘요. 테스트 하듯이. 네. 그러면은 딱 봤을 때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터가 보여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터 얘기를 해서 그 도깨비 터라고 도깨비 터면은 좋다 이렇게 제가 살짝 들은 게 있어요. 네네. 도깨비 터가 정확히 뭔가요? 도깨비가 있는 터인데요.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세요? 아, 저희는 도깨비 터에서 살아왔거든요. 아, 예. 근데 그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견디기 힘들어요. 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삼재팔랑처럼 약간 이렇게 좀 고비고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넘기면 돈이 확 들어와요. 아, 그죠, 진짜요? 네, 한 몇 년 동안은 돈을 많이 벌어다 줘요. 정말 엄청 벌어다 줘요. 그럼 도깨비터에는 따라 나타난 특징은 없어요? 약간 습해요. 아, 습하다. 약간 습하고. 네. 강한 기운, 음기가 좀 네.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섭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음기가 강한데 가면은 귀신 나올 것 같아 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데 뭔가 음기가 가득한데 약간 습하다 이런 느낌? 약간 그런 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외면하는 터? 잘 안 팔리는 터가 있을 네. 거예요. 주택가에. 네. 그런 터가 도깨비 터가 조금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함부로 그 터를 건드리지 못해서 못 들어가죠. 잘. 그래서 잘 안 팔리는. 네네.